통일을 준비하는 접경지역의 아들 기호 7번 김영호입니다. 대통령께서 제 연설을 들으시면 기운이 번쩍 나실 텐데 좀 아쉽습니다. 7월 30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대한민국 공직기강을 뿌리째 뒤흔드는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광주 누가 공천받았는지 아십니까? 누구지요? 권은희입니다. 권은희 경찰관입니다. 잊지도 않은 경찰 외압수사를 거짓 폭로한 경찰관입니다. 이런 공천, 거짓말을 한 대가로 받은 뇌물공천 아닙니까? 이런 공천 누가 했습니까? 새정치하겠다던 안철수 대표 아닙니까? 이 김영우 안철수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새누리당 당대표 되면 당신의 가짜 새정치 박살낼 것이오! 4년 전 기억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은 말도 안 되는 1억 원 피부과 거짓 선동으로 우리의 후보 나경원 후보에게 상처를 입히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신의 가짜 서민정치 끝장낼 것이오! 이들의 가짜 새정치, 가짜 서민정치 끝장내기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도 바꿔야 합니다. 첫째, 혁신정치 해야 합니다. 당 지도부가 친박 비박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공천권 휘두르면 안 됩니다. 당원들의 목소리 평소에 들어야 합니다. 이런 혁신 누가 하겠습니까? 저 김영우가 하겠습니다. 혁신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풍토를 만들어 온 분들은 혁신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초재선 의원님들과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혁신 정치를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둘째, 서민 정치 해야 합니다. 저는 서민들의 고통을 뼛속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30년 동안 환경미화원 하셨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셨지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막내인 제가 잠에서 깰까봐 어둠 속에서 옷을 입으시고 나가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2년 전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는 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같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서민들의 편에 서서 서민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5선, 6선, 7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경쟁했습니다. 선배님들은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밥을 제때 먹고 선거운동해라. 연설할 때는 배에 힘을 줘야 목이 상하지 않는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경쟁은 저에게는 상처가 아닌 영광입니다. 이 김영우 새누리당의 혁신과 서민 정치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 김영우 새누리당 온몸으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신 김영우 후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